2024년 수능특강 영어 4강 2번 요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뭐 요지 문제는 이 요지 문제 자체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면 너희가 쉽게 푸는 걸 알 텐데. 근데 이 단락 같은 경우 이제 변형 문제는 굉장히 좋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as a result, this, that, this natural tendency, also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장 넣기와 순서의 단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이 단락 같은 경우 만일 순서와 문장 넣기가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 이 부분은 딱 드러나게 이 부분을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이 단락은 순서와 문장 넣기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 이 단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잘 체크해 놨으면 좋겠어. 근데 이 단락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 먼저 배경을 설정한다. 이런 배경. 이런 배경을 통해서 바탕으로 바로 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게 이 단락의 단락 구조야. 그러니까 배경에서 우리는 원래 이러한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요 흐름이라는 거. 그 흐름이라는 거를 알고 따라가면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자,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자, 우리는 are wired, 더 타고났습니다. 뭐 하는데? 초원에서 생존 투쟁을 하는데 더 타고났다는 거야. 자, 뭐보다는? 우리가 도시 삶을 위해서 타고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어떤 도시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초원에서, 어떤 야생에서 생존 투쟁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생존 투쟁에 더 적합하게 태어난 결과 그 상황들은 끊임없이 평가되어진다는 거지. 좋거나 나쁜 것으로 이거는 분사구문. 뭐 하면서? 어떤 도피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접근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왜 야생에서 어떤 정글에서 어떤 것들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끊임없이 평가된다는 거야. 그래서 좋으면 다가가고 그 다음에 나쁘면 바로 도망가고 이런 거에 우리가 타고났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일상 삶에서 이것은, 자, 이러한 상황이 늘 좋거나 나쁜 것으로 평가되는 이것은 뜻합니다. 뭐를 뜻하느냐? 우리의 어떤 손실에 대한 혐오가 naturally, 자연적으로 더 크다고. 뭐보다? 우리의 이득에 대한 끌림보다는. 자, 얼만큼이나? by a factor of 2 할 때 이 by a factor of 2 하면 이게 두 배다, 두 배. 두 배만큼이나 손실에 대한 혐오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잃는 거를 더, 잃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싫어한다는 거지. 어떤 얻는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어떤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잃을 가능성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니? 왜냐하면 잃는 거에 대한 혐오가 두 배나 더 크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타고난 내재된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제? 바로 give priority, 나쁜 뉴스에 우선순위를 주는.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잃는 거에 대한 혐오가 어떤 이득에 대한 끌림보다 두 배나 더 크니까 나쁜 뉴스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뇌는 are set up, 맞춰져 있습니다. 뭐 하도록? 포식자를 감지하도록. a fraction of a second, 몇 분의 1초 만에 포식사를 감지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뭐다?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뭐보다도? 그러니까 뇌의 부분보다. 어떤 부분? 한 포식자가 목격되어졌다라고 인지하는 그러한 뇌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몇 분의 1초 만에 포식자를 감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식자를 보고서 저기 이제 뭐 사자가 오네,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사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왜 느낌 있잖아, 직감, 으스스함. 그런 느낌 들면 아씨 보시자 이러면서 바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배경이었어.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바로 뭐다? That is why, 이유입니다. 이렇게 that is why가 나오면 why 이후에는 결과가 나온다. 바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래.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알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도망을 가는 거야.
아니, 왜 도망갔는지도 몰라. 뭔가 느낌이 싸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자가 오고 있었네. 이렇다는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위협이 are privileged. 어떤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뭐보다? 기회보다. 그러니까, 왜? 위협이 특권을 부여받는 게 뭐겠니? 우리가 손실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지. 라고 케네안이 말합니다. 자, 이러한 타고난 경향, 위협을 더 이제 우리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의미합니다. 뭐를?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더 중시하는 것을. 뭐와 같은? 바로 테러리스트 공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대.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끕니다. 뭐를 이끄느냐? 자, 이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이 좋아요. 우리가 그 로또, 그 복권을 탈 우리의 가능성을 과다 측정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딸 가능성을 그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이끈다는 거야. 자, 왜? 로또를 따는 일은 어떻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니까 또 이것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니?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잖아. 우리는 기회보다 어떤 위협과 예상 밖의 상황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답은 5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런데 이 단락,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지만은 그 순서와 이제 문장 넣기에 있어서 이 문장을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흐름을 하나하나 너희가 잘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는지 이런 단서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단락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 이 정리할 때 확실하게 이 단락의 흐름을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 정리해 두기 바란다. 자, 4강 2번, 이 단락.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이 주어지고 그 아래쪽에 배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다고 했지. 그리고 순서와 우리 문장 넣기 문제 굉장히 좋다고 했다. 이 단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볼게. 먼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타고났대. 어떤 초원에서의 생존 투쟁에 타고났다는 거야. 편안한 도시 생활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들은 상황들이 언제나 좋거나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으면 다가가고 나쁘면 도망가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손실에 대한 혐오, 잃는 것에 대한 혐오가 실제로 어떤 이득에 대한 끌림보다 더 크다는 거야. 두 배나 더 크대. 그러니까 잃는 거를 더 싫어한다는 거지. 그지? 두 배나 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타고난 작동 기제가 있대. 어떤 기제가 있겠니? 바로 나쁜 뉴스에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작동 기제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러다 보니까 포식자를 순식간에 감지한대. 어떤 포식자가 목격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순식간에 보지도 않고서도 이제 포식자가 나타났어. 이걸 감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기도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지. 왜? 막 그냥 도망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도망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막 사자가 따라오고 있네. 이런 상황이. 왜? 손실에 대한 혐오가 훨씬 더 크니까.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위협이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거야. 자, 어떤 기회보다도. 그리고 이러한 위협이 특권을 부여받는 이러한 경향은 또뭘 뜻하느냐?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공격에 막 사로잡히는 이런 사건들을 더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인 바로 로또에 당첨될 그런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그런 흐름으로 따라온다는 거. 알겠지? 그거 잘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